IT 산업이 발전하고 손으로 직접 쓰던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예측했다. 점점 종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날개도 친 듯 팔리는 베스트셀러는 여전히 종이로 읽히고 있고, 집안에서는 벽지로, 학교에서는 시험용지로, 심지어 첨단 반도체 현장에서도 제 역할을 하며 변함없이 활약하고 있다. 제지 전문 기업인 무림은 누구보다 앞서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왔다. 조림 사업은 물론 펄프 생산과 종이 생산에 이르기까지 업계에서 돋보이는 차별 노선을 걷고 있는 무림. 무림의 철학은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창조 경제 스토리를 들어본다. 우리 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종이. 그런데 그런 종이를 만드는 제지 산업은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내뿜고 에너지 소모도 매우 큰데다가 무엇보다 무분별한 천연인 벌목으로 종이를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오해 때문이었다.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제지업에 대한 우려가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사람들. 제지 산업은 천연인 벌목을 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조림 사업을 통해서 물료의 목재를 사용하며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원료나 연료로 재활용하는 환경 친화 사업입니다. 지난 10년 새 국내 제지 업계는 생산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중유나 유연탄 등 화석 연료를 태워 에너지로 쓰는 비중은 2000년 33%에서 2012년 15%로 감소. 대신 폐합성 수지 등 신재생 에너지는 같은 기간 동안 13%에서 29%로 껑충 뛰었다. 제지 업체들은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고 부산물을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에너지 소비와 환경오염을 크게 줄인 것이다. 1956년에 설립돼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제지업을 선도해온 무림도 그 길에 누구보다 과감히 앞장서 왔다. 무림은 종이의 친환경적인 생산을 어떻게 이뤄냈을까? 18만 평의 대규모 단지. 무림의 여러 생산 공장 중 한 곳으로 종이 한 장이 얼마나 큰 규모에서 생산되는지 짐작하게 하는 공간이다. 대량의 목재칩. 조림된 목재칩이 이곳에서 직접 가공돼 곧바로 펄프를 생산하는 곳으로 이송된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몇 무더기로 지금 그 쌓여있는 나무들은 저희들이 사용 비율에 따라서 적당히 혼합한 후에 앞에 보시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저희들이 펄프 공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목재 수급은 종이 생산에서 가장 큰 오해를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제지 업체는 농사를 짓든 나무를 갖고 사용하고 있다. 펄프 생산을 목적으로 별도로 조림한 목재만을 사용한다는 얘기다. 종이 생산을 핑계로 천인님을 베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이는 무림의 철칙이기도 하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FSC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면은 목재를 불법 벌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통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는 원료부터 제품까지 전체적으로 FSC 인증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불법적으로 벌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산림을 훼손하면서 저희들이 원료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제적인 규약으로 제지업이나 가구업을 이끄는 기업들에게 벌목을 제한하는 것. FSC 인증은 나무의 수요량을 관리해 불법적인 벌목을 막고 나아가 자연과 동물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나무를 사용하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무림도 그 기준을 통과했다. 강원도 인제 2천 헥타르의 국내 최대 자작나무 숲을 조성한 무림. 지난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의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 6만 5천 헥타리의 조림지를 조성하며 대규모 조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젊고 건강한 나무들을 통해 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는 국내 제지업계의 약 80%가 펄프를 수입하는 것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대목이다. 제지 산업에 있어 나무는 가장 중요한 원료입니다. 그래서 무림은 이 나무를 소중히 여기며 또한 훼손할 수가 없고 남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단시간에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자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열대 수종의 경우 나무를 심고 그것을 원료로 사용할 때까지 보통 한 6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를 위해서는 항상 이 철저한 관리, 그 다음에 장기적인 플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친환경 제지 생산으로 무림만이 자랑하는 대목이 또 있다는데 국내 최초의 일관화 공장이 그것이다. 공장 앞 한켠에 위치한 쇼케이스가 시선을 끌고 있다. 무림 PMP의 일관화 공장에서 만든 첫 종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대체 일관화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목재를 얇게 썰어 화학약품과 혼합하여 삶게 되면은 섬유소를 분리할 수 있는데 이 섬유소가 제지 공장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 펄프 공장에서는 제지 공장의 원료로 사용되는 섬유소를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게 되는데 펄프와 제지가 원료 공급이 이송관을 통하여 공급될 수 있는 공장을 일관화 공장이라고 합니다. 일관화 공장은 목재를 찌는 펄프 공장과 그 펄프로 곧바로 종이를 만드는 제지 공장이 서로 연결돼 있는 설비를 말한다. 두 공장은 이송관으로 연결되는데 펄프 공장에서 만들어진 수분 상태의 펄프가 제지 공장까지 실시간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런 일관화 공장은 펄프 따로, 제지 따로 생산하는 공장에 비해 여러 차이점을 갖는다고. 기존의 제지 생산 과정에선 생펄프에서 시작해 펄프를 건조한 뒤 풀어 해치는 해리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다면 일관화 공장에선 두 개의 중간 과정이 빠진 것이다. 두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 그만큼의 생산 시간은 물론 인력과 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원가 절감이 15%에 이른다고 한다. 일관화 공장의 품질의 그 장점은 생펄프를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지 공정에서 최초로 건조되기 때문에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펄프를 한번 말렸다가 다시 물에 풀게 되면은 강도 저하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펄프가 생펄프가 제지로 넘어와서 바로 한번 건조되면서 종이가 생산되기 때문에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펄프 공장에서 만들어진 생펄프가 배송관을 따라 제지 공장에 그대로 투입돼 섬유질의 손상을 최소화했고 인쇄 용지의 품질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약 630m 길이의 일직선 생산 라인, 국내 제지업계 최대 지폭인 8.7m의 너비. 이런 최신식 설비는 일관화 공장의 생산 경쟁력에 힘을 더하고 있다. 4차선 도로를 약 시속 90km로 달리는 것과 비슷한 생산 속도이기 때문이다. 인쇄용지 연간 50만 톤 생산 규모의 무림 PMP. 많은 고민 끝에 과감하게 결단한 국내 첫 일관화 공장이었지만 그것이 주는 장점은 적지 않았다. 오랜 꿈이었던 친환경 경영에도 더욱 가까워졌다는데.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주요 인쇄용지 제품에 대해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것. 탄소 성적 표지 인증 제품들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이 월등한 제품에만 부여한다는 이 인증은 어떻게 통과했을까? 그 열쇠는 이송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예, 제 뒤에 보이는 관은 하나는 저희들이 펄프 공장에서 생산된 펄프를 보내는 관이고요. 하나는 저희들 공장에서 생산된 스팀을 보내는 관입니다. 이 스팀은 저희들이 화석연료, 즉 기름이나 석탄을 연소해서 만든 스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펄프를 만들면서 발생된 흑액을 연소해서 만든 스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스팀은 청정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스팀입니다. 생펄프를 이송하는 펄프 이송관.
그리고 스팀 이송관. 바로 이 스팀 이송관에 친환경 기업으로서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스팀은 펄프 공장에서 펄프를 생산할 때 추가로 얻어지는 에너지로 제지 공장에서 종이를 건조하는 데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때문에 종이 생산 과정에서 별도의 연료비와 보일러 시설을 도입하지 않아도 됐다. 그렇다면 스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목재칩 처리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펄프의 원료인 목재칩은 처리 과정에서 섬유소와 리그닌으로 분해된다. 섬유소로는 종이를 만들고 리그닌은 농축하여 흑액을 만든다. 펄프를 만들고 난 부산물이었던 흑액. 이 흑액을 연소시켜 스팀과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 것이다. 특히나 흑액은 탄소 중립 연료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흑액은 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름이나 가스처럼 이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방출을 하지 않고요. 나무로부터 왔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나무가 포집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연료라고 볼 수 있죠. 이 흑액을 연소를 해서 만든 스팀으로서 전 공장의 스팀 소요량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전력도 생산합니다. 이 전력은 저희들 소요량의 약 50 내지 6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펄프 공장에서 생산된 청정에너지로 펄프와 종이를 모두 말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화석 연료와 그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했고 여러 부대 비용까지 줄이게 된 것이다. 지금은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발판으로 유럽, 북미, 호주 등 선진 시장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얻은 무림 PMP. 그런데 그들은 일관화 공장을 시작할 때 이런 즐거운 결과를 예상했을까? 수천억을 투자해서 일관화 공장을 설립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의 과정과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일관화 공장을 준공해서 정상적인 가동만 되어진다면 뭐 경쟁력 확보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생펄펄을 사용한 고품질의 종이와 최첨단 설비의 가동을 통한 수출 증대를 통한 매출 상승 또한 당연한 수순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했었습니다. 일관화 공장은 재무 위기에 처한 다른 펄프 공장을 인수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동종업계의 경쟁을 제치고 얻은 성과였고 언론의 관심도 상당했다. 펄프 생산과 제지 생산 라인을 연결시킨 일관화 공장은 국내 첫 시도였기 때문에 물론 반대 의견도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제지업계에서 이례적으로 조기 안정화를 이뤄냈다. 보통 대규모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 기간 적자를 겪으면서 지루한 상거를 겪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관화 공정은 불과 두 달 만에 안정화에 성공하며 많은 걱정을 잠재운 것이다. 무림의 중앙연구소. 종이가 우리 생활을 보다 첨단에 가깝게 진화시킨다고 주장한다면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무림의 종이 개발진들은 종이가 곧 과학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한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인쇄용지 이외에도 여러 곳에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벽지나 그리고 전사지 그리고 무진지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벽지 같은 경우는 불에 타지 않는 난연 벽지를 생산하고요. 그리고 전사지 같은 경우는 옷이나 도자기에 그림을 프린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종이를 만들고 또 무진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나 혹은 약 봉지 같은 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무림은 첨단 용지 외에도 다양한 인쇄 용지를 주력 생산하고 있다. 인쇄 용지는 잡지나 전단지, 쇼핑백과 노트에 이르는 인쇄용 종이를 말한다. 무림의 연구소에서는 경쟁력 있는 인쇄용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네, 종이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제품을 가져와서 이제 특성을 물리적 특성을 재게 되는데요. 그리고
물리적 특성에는 인장 강도, 그리고 인열 강도, 내부 결합 강도, 내절도 등이 있고요. 종이의 물리적 특성을 확인하는 물성 분석실에서 종이를 위아래로 찢었을 때 등 어느 정도의 힘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된다. 이 밖에도 종이의 면이 울퉁불퉁하지는 않은지,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보기에는 보통의 광택 용지 같지만 이것도 종이에 빛을 반사시켜가며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정확한 수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다. 국내 유일의 펄프 공정을 보유한 만큼 최적의 펄프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도 게을리할 수 없다는 물입니다. 일관화 공장에서부터 첨단 종이까지 무림의 과감한 기획력은 어떻게 창조됐을까? 김성만 대표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이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베스트셀러로 꼽혔던 서적도 무림의 종이로 인쇄될 만큼 산업 현장과 생활 전반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것. 그는 반세기 이상 건재할 수 있었던 비결로 무림의 남다른 기획력을 꼽는다. 그중 잊을 수 없는 일화가 있다. 제조업계는 산업재를 다루다 보니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없던 추세였다. 무림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네오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해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처음으로 이제 어떤 브랜드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캐릭터 이걸 마케팅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서 상당히 좀 고객들한테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렇게 성공적인 어떤 뭐 상품 출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회사의 각 부문을 분석해 개선해야 할 23개의 혁신 과제를 선정할 만큼 기업 쇄신에도 혼신을 다해왔다. 전 사원에게 ERP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게 한 것도 그중 하나였다. 누군가는 종이회사 사무실에 종이가 없으면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경영진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 부서 간의 최적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주고받으려면 각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묶어줄 전산 시스템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잘 아시지만 종이는 그 아날로그 제품이죠. 그런데 비록 그 제품은 아날로그지만은 그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식, 전 직원의 망가짐 이런 건 상당히 그 디지털의 어떤 기술을 그 기능을 그 이용하는 그런 쪽에 이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손익 마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려면은 한 10일 보름 뭐 이렇게 아주 그 늦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적절한 그 타이밍 어떤 적절한 그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들었는데. 이건 이제 ERP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의 그 마감이라든지 뭐 손익 마감이나 여러 가지 어떤 업무상에 있어서 신속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획과 결단. 김성만 대표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래도 역시 일관화 공장 설립이었다고 한다. 일관화 공장이야말로 가장 획기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무림의 한 수는 아니었을까. 기름 한 방울 쓰지 않는 친환경적인 종이 생산. 그것을 일관화 공장이 가능하게 했다. 한 세기에 걸쳐왔던 꾸준한 도전. 무림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 무림은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관화 공장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최고의 품질로서 고객들에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림이 생각하는 창조 경제는 차별화입니다. 무림의 창조경제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획과 차별화다.